오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몇 주 전에 오랜만에 림프비스킷의 새 앨범이 나왔길래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때 림프비스킷은 정말 대단한 밴드였거든요. 제가 물론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붐뱁을 좋아하던 어렸을 때 붐뱁 키드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과 림프비스킷은 정말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뭐 매드맨 같은 경우도 그랬고 프론트맨이었던 프레드 더스트가 워낙 래퍼로서의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림프비스킷의 음악을 힙합을 좋아하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아했던 겁니다. 최근이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릴웨인과 작업한 Ready to Go 같은 곡도 저는 너무 좋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힙합과 락의 비율이 50대 50의 그 균형을 맞춘 곡들을 진짜 좋아해요. 뭐 최근에 뭐 머싱 캘리, MGK 같은 캐릭터들도 있겠죠. 제가 어제 하이클라우드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어떤 밴드의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게 됐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Don't Try This At Home이라는 밴드명, 독특한 밴드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원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은 야야라고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간만에 잊고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음악적인 느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다 있는 거라서 너무 반가운 것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자로 비유하면 Don't Try This At Home이 피자 도우면은 원플로우의 랩은 페퍼로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거지. 아주 상호보완적인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 하이클라우즈에는 좀 참신한 아티스트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프로듀싱에 보면 뭐 버캐시 같은 프로듀서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음악적 시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음악성이 그만큼 되게 좋다는 거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Don't Try This At Home의 야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일렉 기타와 808 드럼 소스가 섞이는 이 느낌이 신선하죠? 야야. 오. 멤버들을 소개하는 가사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 야야라는 그 추임새가 원래 트랩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래퍼들이 랩을 뱉을 때 마디의 끝을 야야라고 이렇게 뱉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락으로 가져오니까 진짜 신기하네. 오. 야오. 야, 이거는 약간 키드록의 아메리칸 배드애스의 그 태국 버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우! 오! 저는 이런 사운드가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K-POP 음악씬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서태지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이 핀프락이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핀프락 서태지의 핀프라고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약간 그때의 느낌도 있어. 오우 오우. 오우. 원플로우는 여기서 무슨 악동 같다. 악동. 에이 에이. 오우. 이거 되게 신나는데? 내가 이거 내일 아침에 짐 갈 때 이거 듣는다.
림프 비스킷 같은 프레드더스트, 림프 비스킷 같은 그 핀프라게 그런 소스 같은 것들도 다 여기 섞여 있어. 오. 가사는 뭐 단순하고 별게 없는데 진짜 중독적이다. 아, 원플로우가 이런 음악 할 줄은 몰랐는데 충격적이다. 오, 죽인다. 와, 강렬해. 잘 봤습니다. 아, 좀 이런 음악으로 제 머릿속을 환기를 한번 시켜줘야 됐었어. 진짜 좋은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락이라는 음악을 그렇게 막 친숙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런 랩이 들어간 랩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곡은 오히려 막 래퍼들이 자신의 막 랩 스킬을 막 보여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좀 텐션을 끌어올리는 짧고 간결한 벌스들을 쓰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벌스가 그런 벌스야. 딱 그 중독적인 야야라는 그 추임새와 함께 단순한 가사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헤드뱅잉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2021년에 듣는 핌프락이 무엇인지를 약간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어요. 진짜 만족스러운데? 저는 내일 아침에 헬스장에 가면 이 곡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플로우가 음악도 워낙 좋지만 원플로우의 벌스가 진짜 창의적이었어요. 단순한데 창의적이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